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지금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주 강원도에서만 12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김 지사가 1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한 거라고 했는데 연가 신청을 한 날은 당일이 아닌 오늘이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주, 강원도에서도 12건의 산불이나 73헥타르의 산림이 불탔습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태세도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산불지휘 최고 책임자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주 금요일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진태 도지사가 다녀간 골프 연습장입니다. 도지사는 이곳에서 30분에서 1시간가량 골프를 쳤습니다. 김 지사가 방문한 시간은 오후 5시 반쯤, 근무 시간까지는 30분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속초에서 식목일 행사 등의 일정을 마치고 춘천으로 복귀하던 중 도청이 아니라 평소 자주 찾는 골프 연습장으로 왔습니다. 많이 곤란하죠. 뭐 여기 솔직히 봐도 누가 봤다 그러고 얘기할 수 있나 들. 당시 강원도 홍천과 원주에서도 두 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 김 지사가 평일 낮 업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이유를 묻자 강원도는 김 지사가 1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했다는 연가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조퇴 행정 처리는 규정과 절차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가 신청일이 31일 당일이 아닌 사흘이나 늦은 오늘이었습니다. 소문 내주세요. 빠르게 쇼츠, 간단하게 쇼츠, 여론조사 코리아.